감싸줄게.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밥 좀 배워야 될 거예요. 아니야, 그거 라면에다 같이 넣어서 하면 돼. 그래요? 에? 어허? 아하? 어, 김치랑 고추장 필요해요. 고추장이요? 어, 고추장. 아, 김치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 김치도 여기 라면에 들어간단 말이죠. 어. 그럼 브루스타 하나 갖다 주면 될 것 같은데? 브루스타 어디 있노? 찾아야 돼요, 브루스타. 브루스타 없어, 집에? 있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 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창고 가.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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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거니까 병신 새끼야 꺼져. 겨드러지 마 내 방송에. 감싸줄게. 아 오늘 강태 진짜 개 많이 한 거 알아? 방 강태 한 아 50명 한 거 같아. 미친 인간들. 50명 한 47명 했네 강태. 미친 새끼들. 어? 구이국이 너 블랙 해줄게. 시발년아 너 나가. 나 오늘 개미털기 야무지게 할 거야. 개 쓰레기 새끼들아. 어 구이구이 너도 꺼져. 블랙 해줄게. 개새끼야 일로와. 어딨어 구이구이. 꺼져. 아무 도움 안 되는 새끼야. 여기 있다 병신새끼. 블랙 해줄게. 브루스 어디지? 브루스 없어? 있다. 찾았나? 찾았어요. 오씨. 아니 진짜 이거 개미털기 해야 돼.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바라지 같은 새끼들. 아, 그거 그대로 갖고 오면 돼. 가스들. 주세요. 가져가세요. 가슴 흔들어서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되게 좋다. 불이 있는 게 아니야. 어, 아이고, 불이 있는 게 아니야. 소세지는 좀 넣으시네요. 아, 소세지는 넣는 거 아니야. 소세지는 구워놓는 거.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야, 너 앉았니? 돼지 새끼 쫓아먹네.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뭘 또 처먹어 이 병신아. 아까 피자 두 개 아까 피자 두 조각 먹고 라면 하나 먹었어 이 씨방년아. 밥도 말아 먹었죠. 그래 밥도 말아 먹었어. 그럼 당연히 지금 배고플 때 아니야? 풍선은 고마워. 저 새끼는 재밌나? 고추장 얼마나 있으면 돼요? 고추장 통으로 갖고 오지 그러니? 통으로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큰술만 가져가. 와 너도 뭐 하나 갖다 달라 그러면 더럽게 오래 걸려. 야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네? 너 해줄까? 너도 먹을래? 아니요 저는 피자 먹을게요. 너는 피자 먹을 거야? 네 피자 먹어. 야, 쇠 숟가락 없네. 쇠 숟가락 없는데 집에 있던 거 다 버렸나요, 혹시? 아니, 안 버렸는데, 나는.
버렸나 보지. 아줌마가? 아니요. 어떤 새끼가 버렸어? 예? 아줌마 여기 있던 사람이 버린 것 같은데. 아니 쇠숟가락이랑 쇠젓가락 이런 게 다 어디 간 거야? 여기 고추장은 또 어디 있노? 아 나 골피야. 냉장고에 없어? 이형 배고플 때 이동 속도 개발. 준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 입술 후 말려서 이빨 보이는 그 광채를 해주세요. 진짜 자러 갑니다. 헤헤. 깝치냐 너? 깝치는 게 아니다. 아니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처 먹어. 입 닫고. 어? 너 이렇게 깝치냐 오늘? 이제 다 먹을게요 이거. 어, 다 먹어. 아니, 오늘 존나 깐족거리네. 이 새끼 공조장이. 이때 너 뒤질래? 하나야? 한번 경고 줬다. 코트 F 하나야. 까불지 마라. 하나인지 한인지 이제 알 바 없고 거슬리면 살짝 강퇴할 거야. 이거 잘못 보게면은 갑자기 여기서 팍 터져갖고 그렇게 되니까. 그대로 생라면 처먹어줄게. 라면은 생으로 무야지. 이 상태에서 빌드업. 어 맞아 맞아. 그대로 생라면 처먹어줄게. 나 목소리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아 아무도 없는 성대가 약간 올라갔어. 완전 성대 지금 위로 떴어. 그래서 말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 잘 보겠다. 여기다가 라면 바로 싸.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약간 누룽지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텐션 안 올랐어 이 미친 새끼들아. 그냥 말하는 건데 뭘 텐션이 올라 씨발. 그 마이크랑 내 입이랑 머니까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하는 건데 뭘 먹는다고 텐션이 올라 이 씨박 새끼들아. 내가 무슨 뭐 굶다가 먹었냐? 이상한 새끼들이네. 가만 보면은
뭘 관통이야 이 병신아. 아 랄프야 그 저기 어딨어? 계란? 계란 계란 화류 정류장 마지막에 넣어서 가야 됩니까? 아니 지금 넣어야 돼. 몇 개 드릴까요? 계란 하나면 되지. 두 개 하나 두 개 드릴게요. 두 개 강태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100개 쏠게요. 꺼져 오지마. 오늘 블랙 당하거나 강태 당한 새끼들은 개미 털기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내 방송에 기어들어오지 마. 니들 원하는 보금자리 찾고 오지마. 원치 않아. 내가 원치 않아. 꺼져줘 제발. 시발놈들아 니들 없어도 돼. 계산을 주세요. 오케이 굿. 이거 되게 빨리 줘야 되는데. 랄프 껍질 먹는다. 아니 랄프 껍질 먹는다가 존나 웃기네. 아 저런 채팅 재밌어 솔직히 인정. 자 여기서 이제 활용정점은 무엇이냐. 바로 고추장을 하나 싹. 존나 맛있겠죠? 코트야 너 맛잘알인데 언제 저 막연한 프라면을 먹냐 훈아. 고추장을 반 스푼 싹 떠가지고 그럼 엄청 야 한 큰술이네 한 큰술. 또 이거 넣으면 바로 한마디 하겠죠? 누렁이 누렁아 밥 먹자. 누렁아 누렁이 밥 먹자. 코롱아 밥 먹자. 그 냄비 장갑 있지? 예. 냄비 장갑이랑 냉장 싸워도 돼요? 하나만 줘 하나만. 요거랑 그 밑에 저거 그 덜어먹을 조그만 그릇 앞접시. 김치 어디 갔나 여기? 김치 여기 있어. 안 넣어요 여기? 안 넣어 안 넣어. 미쳤다 쳐돌았다 여기. 존나 맛있겠다. 버릇사 치울게요 이제. 그대로 들어요. 그대로 들면은 제가 이거를 들고 갈게요. 빨간 옷을 받아가지고 봐봐요. 아 뜨거 씨발. 이 느낌? 이게 맛없다고? 이게 맛이 없을 것 같아? 이게? 와, 좆된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맨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 그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넣는 거. 그거 왜 안 넣었었어요? 응 아니야 국물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후레이크 딱 위에다 딱 넣어주면은 야무지다. 아 닥쳐! 주갈못 새끼들아 닥치라고 제발.
물음표하고 지랄이야. 아따 막 짜증날라 그러네. 이제 강퇴한다. 닥쳐라. 존나 맛있다. 너 피자 안 먹어? 아직 먹고 있어. 이간이 먹어볼래? 궁금하지? 솔직히 말해봐. 이거 숟가락 안 쓴 거야. 어때? 한번 먹어볼래? 많이 뜨거울 거야. 와봐. 자꾸 먹어, 그대로. 응, 네. 손 잡고 그대로 가져가서 먹어봐. 비주얼이. 아, 이 새끼 라죽 안 먹어봤나? 이거야. 고추장 주고 아니에요? 얘를 고추장을 파서 그런가? 고추장 맛이 심하네. 맛있네요. 맛있다. 나 김 주라, 김. 진짜 예술적이다, 이거. 참기름 왜 넣어?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명란김. 명란김까지 넣어서 먹으면 정말 환상의 조합이다. 지금 라이프도 지금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등 돌리는 거 봐. 아니, 그걸 넣어서 먹는다고요? 이렇게 적셔서. 그건 인정이죠. 부족한 신체 소금기를 야무지게 채워줘야 되거든. 나트륨 덩어리 아니야? 아, 뭔 나트륨 덩어리니 뭐니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는 새끼들이. 와. 와. 와, 진짜 미쳤다. 개맛있다, 이거. 아, 랄프야. 이거 넣으니까 맛이 말도 안 돼. 아, 진짜 이거 한 입 딱 줄게. 아니, 그렇게 저기 한 거 아니야. 진짜. 여기 올려주세요. 알았어. 안 될 때 퓨전 먹어야겠다, 이거. 아, 진짜 이거 개맛있어, 진짜. 국물이 말렸네. 아, 진짜 개맛있어. 자, 대박.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조선의 또띠 아닙니까? 이거 몸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손에 안 닿게. 됐어요. 지금 이거 먹고 갑니다, 이제. 너 이거 먹고 진짜 갈지도 모른다. 아, 진짜 개 맛있다니까. 근데 맛있겠다, 근데. 아니, 지금 딱 국물이 필요한 시점이. 아, 그래. 아니, 먹어 봐. 죽어 버려, 이거. 솔직히 맛있어. 솔직히 맛있어. 팩트야, 이거.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거 안 먹어본 사람들은 누렁이네 뭐네 이런 소리 하는데 나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응?
아니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아니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게 맛이 없겠어? 응? 이게 맛이 없겠어? 뒤진다니까 진짜로. 아 모르는 사람들은. 에휴 이 맛알못들. 뭐 짬뽕 지어라 뭐라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 앞에 차려져 있다. 바로 허겁지겁. 그러면 개눈 감추듯이 그냥 접시에다 코 박고 처먹지. 에휴 에휴 에휴. 마지막 기회야. 맛 있겠어 맛 없겠어. 어? 이게 맛이 없다고? 이게? 이게 맛이 없을까 과연? 개싼다 개싸. 아 진짜로 존나 맛있어. 안 먹어봐서 그래 인정. 코트야 아까 라이프 서서 라족 받을 때 배식해주는 줄 알았어요 형님. 기가 막히네. 죽인다 진짜. 밥을 한 공기 가져와서 물을 좀 많이 넣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통 라면 하나 끓일 때 500ml 쓴단 말이야. 한 700ml 정도? 라면 좀 많이 잠길 정도, 약간 한강라면 정도? 그 상태에서 밥을 넣고 저 그래가지고 좀 팔팔팔팔 끓면은 약간 밥에 그 전분기 같은 게 올라와.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나와. 누룽지 같은 느낌? 그때 라면 면 포개 넣은 거 위에다 넣어. 그 다음에 팔팔팔팔 끓고 있으면 막 이렇게 저어. 그리고 라면 스프 때려 넣어. 그리고 계란 두 개 계속 저으면서 때려 넣어. 그러면 이제 살짝 자박자박해져. 거기다가 마지막에 고추장 반 큰술을 갖다 때려 넣어. 그럼 이게 완성이 돼. 고추장을 아까 그 참기름을 왜 안 넣냐면은 이거 김에다가 먹어야 되니까 김에 뿌려져 있는 게 참기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아우 지린다 진짜. 진짜 맛있다. 김 싹 다 때려 넣고
미쳤다. 아, 자, 이건 뭐랄까? 그 맛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 먹어봐. 아침에 먹기 너무 좋아. 먹어보면 알 거야. 아, 미쳤다. 싼 맛이다 진짜로. 와. 아. 와. 진짜 미쳤다. 이거는 내가 진짜 뭐랄까? 아니, 정말 맛의 향연이다. 라죽 먹는 판단 너무 좋았고, 주변 아주머니 오시기 때문에 안 쳐도 돼. 이야, 진짜 잘 먹었다. 깔끔하게 부어버리셨다. 물에 담가놔. 물 담가야 돼요. 와, 야, 진짜 맛있다.